자, 제우 전번에 하던 거 다시 좀 이어서 해야 되고, 단어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를 넣고 싶으면 뭐? My. 그냥 이렇게 읽지 말고 이렇게 읽어야죠. My book. My book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day를 넣고 싶으면 Their book. their book. their book의 뜻은 그들의 책. 그들의 책. 그다음에 여기다가 she를 넣고 싶으면 her book. her book의 뜻은 그녀의 책.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you를 넣고 싶으면 your book. 뭐라고요? your book. your book.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위에 거. 당연히 위에 거죠. 이건 you are의 줄임말입니다. 너의를 써야지. you are. 너는 이다. 너는 있다. 이런 거 쓰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he를 넣고 싶으면 his book. his book의 뜻은 그의 책. 당연히 그의 책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위를 넣고 싶으면 us book. us book. 그래서 우리들의는 뭐다? our book. our book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단어 맞나?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를 넣고 싶습니다. 'She likes you.' 아이를 넣고 싶은데 이유가 누가요? 'She likes me.' 'She likes me.' 이 뜻은 그녀는 좋아한다, 나를.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you를 넣고 싶어. likes you. 뜻은 그녀는 좋아한다, 너를. 널 좋아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he를 넣고 싶어. she likes him. she likes him. 뜻은 그녀는 그를 좋아한다. 그녀는 좋아한다, 그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 we를 넣고 싶어. she likes our. 오케이. 뜻은 어? She likes us. She likes us. She likes us. 그녀는 좋아한다 우리를. 그녀는 좋아한다 우리를.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데이를 넣고 싶어. them. She likes them. She likes them. 뜻은 그녀는 좋아한다 그들을. 여기다가 she를 넣고 싶어. she likes her. 뜻은 그녀는 그녀를 좋아한다. 어떤 여자 한 명이 또 다른 여자 한 명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럼 단어 맞나? 응, 단어 맞네. 네, 그 다음에 얘는 뭐 만들 때 쓰는 녀석?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런다? 주어 자리에 놓은 녀석. 내가 널 좋아한다. I like you. 네? 난 널 좋아한다. I like you. I like you. 네, 그 다음에 그들은 널 좋아한다.
They like you. They like you. Okay. 둘을 두가 들어와 있어야지 더즈가 들어와 있으면 안 되겠죠. 네. They like you죠. 도훈이는 1대1 할 준비 됐어? 아직 하고 있어? 어 뭔데? 박의 직업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 팩트 체크하는 거 아니야? 미스터 김의 직업이 뭐니? 팩트 체크하는 거 아니야? 네, 경력을 체크하는 거야? 어, 현재 직업을 체크하는 거야?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너를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그녀는 She like you. She likes you. 그는 너를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She likes you. 그것은 너를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It likes you. 네, 우리는 널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우리는 We like you. Like you. 오케이, 좋아요. 이것만 다시 한번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단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얘는 왜 자꾸 알람이 뜨냐?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어, 참, 얘는 여기 있구나. 이거 아닌데요? 예? 이거 안 했는데요? 왜 안 했어요? 이거 단어 거예요. 어? 27-2 아니에요? 27-2라고? 깜짝 놀랐어? 네. 이거 아니야? 이거는 28-2 새우 27-2 아 이거라고? 네. 근데 왜 저게 경 오케이.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On their first birthday. On their first birthday. 고요. 그러면 birthday만 한번 써보자. B-I-R-T-H-D-A-Y. 오케이. 그래서 birthday고 이따 물어보자. On their first birth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Koreans. 오케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 Korea하고 Korea는 쓸모가 다르다. 얘 뜻은 한국. 얘 뜻은 한국인 한국어. 오, 한국인 한국어. 한국 음식. 코리안 푸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고유한 언어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국가명이라 합니다. 국가의 이름. 얘는 국가 어떤 시형인데 이제 6학년이니까 얘를 보고는 국가 형용사 형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Japan, Japanese, China, Chinese, 뭐 아니면 뭐 캐나다, Canadian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국가 형용사형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중1이 되면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스페인, 스페니쉬, 프랑스, 프렌치, 저머니, 저먼 이런 것들 이탈리안 이런 식으로 외워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코리아 코리아는 기본이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Have a party. Have a party. 계속해서 One thing. Entertainer. Okay, entertainer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E N T E R. Okay, 잘했어요. Entertainer. 잠시만요. 그 다음에 보겠어. Call. In Korea. In Korea.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영어로 where birth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생일 birthday or 무슨 사 것 같아요. 명사일까요? 명사? 오케이, 명사. 접속사겠죠. 왜 접속사인지 보여줄까? 오케이, 이거 볼까요? Do you like pizza or do you like spicy? 오케이, 이거 스파게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피자를 좋아하니? 또는 너는 스파게티를 좋아하니? 오케이, 그래서 반복된 부분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Do you like pizza or spaghetti? 오케이, 너는 피자 좋아하니? 아니면 스파게티 좋아하니? 그래서 뭐? 접속사. 오케이, 그 다음에 Future 한번 써볼까요? F-U-T-U-R 끝. Future. First. Babies. Okay, 아기 한 명은 B-A-B-Y. B-Y죠. Okay, 이거 브 소리 나는데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자음 뒤에 이렇게 Y가 와 있는 경우에 여럿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Y를 I로 다음 ES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Y로 끝나지만 앞에 자음이 아니고 모음이라면 예를 들어서 장난감 toy 장난감들 toys 그냥 S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O라는 모음 소리이기 때문에 모음 다음 Y는 그냥 S입니다. 규칙 알려드렸어요. 이제 6학년이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규칙입니다. 오케이. Babies. Businessman. 한번 써볼까요? B U
I N E S S M A N. 예, 비즈니스하고 맨하고 합친 말. 사업, 사람, 사업하는 사람, 비즈니스맨. Businessman. Okay. 그래서 teacher. Teacher. 한번 써볼까요? T E A C H E R. Okay. Teachers. Teacher. 그럼 가르치다는 뭐예요? 가르치다. 가르치다는 뭘까요? 당연히 뭐겠어요? Teach. 가르치다. Teach. 가르치는 사람. Teacher. Teacher. 뭐뭐 하다 뒤에 e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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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는 특이한 점이 무슨 씨예요? 일단 마우스는 이름 씨. 이름 씨면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따지죠. 네.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셀 수 있죠. 네. 그래서 한 마리 있을 때는 마우스. 두 마리 이상 있을 때는 마이스. 그렇죠. 마이스가 된다는 게 특이한 점이죠. person, people. 이런 짓 하는 친구 딴 애들 몇 가지 더 보여주면 사람 person 사람들 people 어린이 a child. 어린이들, children. 여기 아이는 I, E, 어중에 I라서 얘는 뭐라고요? A child. 얘는 뭐라고요? Children. 어? 이런 거 보고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머 한번 써볼까요? C-O-M-P-U-R P-R O-G-R Okay.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죠? 컴퓨터. 우리 컴퓨터라 그러지 않냐 원래?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오케이. 컴퓨터를 쓸 줄 모르면 어떡합니까? 어? 컴퓨터. 어? 워터. 워터.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틀리셨습니다. Computer programmer. 프로그래머는 잘 썼어요. Pick up. Pick up. Pick up. 뭘 이렇게 우면서 그냥? 해요.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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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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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나왔겠네. 점수 나왔겠네. 안녕하세요. Mean. Mean. Mike. 네? There. 걱정하지 마세요. There. There. Pe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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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써볼까요? Okay, 좋아요. Pencil. 잘했고요.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지연이 오시고요. 지금 이렇게 연습 안 해요? 예.